오늘은 그 생산성 혁명이죠. 몇 페이지지? 43페이지. 오늘은 프로페셔널의 조건 43페이지에 생산성 혁명을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했던 질문에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산업혁명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 이제 그 질문이 요 속에 답이 나올 거야. 잘 보라고. 산업혁명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 산업혁명의 본질. 자, 지금 산업혁명의 본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임스 왓의 전기기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치? 근데 드러크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산업혁명의 본질은 산업혁명의 본질, 생산성혁명의 본질, 경영혁명의 본질을 얘기하기 위해서 드러가 뭘 깔았어? 지식의 의미의 변화를 얘기했지, 그지? 그것이 방금 얘기한 거야. 지식이란 뭐냐? 과거에 소크라테스와 동양의, 서양의 소크라테스와 동양의 도가, 선성들은 자신을 아는 것, 너 자신을 알라, 그지? 깨닫는 것, 어떤 한 개인이 인격이 둬야 되는 것, 도덕적, 사회적, 개인적 인격이 둬야 되는 것, 이걸 지식으로 받고, 또 한 부류는 서양의 프로타고라스, 그 다음에 동양의 유교는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식으로 봤다, 그지? 이것이 이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지식의 개념이었어. 그런데 그 과거의 그 지식은 뭐야? 그런 지식은 결국 한 개인의 존재지. 명교가 갖고 있는 거지, 그지? 연구가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장인 선거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비행이었단 말이야. 한 존재에서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지식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개인의 사회사는 지지, 그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이 말한 지식은 뭐야? 뭐 성경을 인용한다든가 라틴어를 말한다든가 항상 소크라테스의 작품이 전부 일종의 포장이거든. 이런 파티 같은 데 가서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포장하고 드러내고 치장하는 그런 것이 지식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지식이 어느 날 존재가 아니라 행위, 비잉이 아니라 두잉이 됐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것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포장이나 자기를 과시하는 용도가 아니라 자원이다, 자원이 됐어. 아까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자원이 아니야. 개인의 그냥 끌린데, 사회 자원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적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가 이렇게 가치가 오르면 그 자원이 할 수준이지. 그는 자원이 되고 이게 개인의 사회재산이 아니라 공공재산이 됐단 말이지.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들었건 지금 산업혁명과 생산성혁명과 경영혁명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 깔았다고. 근데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 하면서 꺼낸 게 뭐냐면 백과사전 학벌 꺼내잖아, 그지? 그 전까지는 그런 동양과 서양의 지식의 의미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차이가 있다 그랬지, 그지? 동양은 그런 지식의 아까 말한 대로 존재에 관한 것, 어떤 개인의 인격 도약,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말했지만 통일 둘 다 똑같았지만 동양은 실용성, ability to do,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경멸했지, 그지? 근데 서양은 경멸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걸 인정해준단 말이야. 하지만 그걸 지식으로 안 본 거야. 왜? 지식으로 안 본 이유가 뭐야? 그건 일반 원리로 본 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이태리에서 시칠리아 뭐, 이번 섬에, 전에 그 얘기했지, 가는데, 100길을 넘어 가는 그건 고기에 맞는 그 기능일 뿐이지, 일반적인 지식 원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걸 지식으로 안 봤다 그랬지, 그지? 그걸 하나 기능으로 봤단 말이야. 스킬인데, 그걸 옛날부터 장인들이 미스터리, 비법으로 봐왔단 말이야. 그걸 그냥 지식 인정했던 거예요. 그 서양에서는 그런 기능, 테크넷, 자연을 가공하는 기술 테크넷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했지만 동양은 경멸했단 말이야. 이런 두 가지 그 흐름이 있다고 그랬지. 거기까지 들을까 말한 거야.
그랬는데 700년부터 1760년대 한 50년 동안 서양에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정보 전문가, 우리가 말하면 소위 그 지식인들이지, 소위 말한 탁탁은 생각하네. 그 당시에 스카이라고 하는 정보 전문가들 볼 때 미스터리라고 하는 그 기능들이 사실은 별게 아닌가 자기네가 딱 볼 때, 그러니까 시를 저 뭐야 그 저기 피죽을 옷감을 짠다든가, 안 그러면 구두를 만든다거나 빵을 이렇게 만든다거나 집을 짓는다든가, 그들이 미스터리라고 기능 뭔가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딱 보면은 그들의 어떤 정보 전문가 입장에서 딱 이렇게 분석을 해볼 때 별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테크네 기능들을 전부 하나의 책에다가 모으려는 활동을 했다 그랬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도르나 달랑베르나 그 다음에 루소라든가 볼테르, 이런 그 당시 시각들이 그런 걸 작업했단 말이야. 어? 근데 그들은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기능에다가 뭔가를 적용한 그 자체가 어떤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술, 로직, 그러니까 테크네에다가 LOGY라는 로직을 붙여서 테크놀리지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이전에는 테크놀리지라는 용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1700년대 이제 우리는 기술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용어 없다는 거예요. 테크네에다가 학문화시키는 이 작업이 1700에서 1760년대 그 사이에 백과사전을 만든 사람들이 그걸 학문화시키는 과정에서 테크놀을 만들어졌고, 그런 움직임, 아까 말한다 지식을 적용하는 걸 누가 했어? 백과사전파들이 한 거야. 이해 되지? 백과사전파들이 했고 그 다음에 기술학교들이 그걸 했는데, 산업혁명처럼 실제 도구라든가 제조 공교라든가 제품을 한 것이 아니고 뭐 했다고? 기능에만 한 거야. 기능. 그 당시에 말다 실자는 기능이지. 실을 짠다거나 안 그러면 뭐 구두를 만든다거나 빵을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거, 그런 것만 적용시켜서 테크놀로지를 만들었지. 실제 산업혁명 당시에 중요한 게 뭐야? 도구지. 도구. 뭐 만드는 도구, 생산 공정 프로세스, 그 다음 제품, 여기에 적용할 줄은 몰랐단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백과사전 학파들이 1700년부터 60년 동안 그런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엄청난 혁명인들과 자기네들은 그냥 기능을, 테크넬을 테크놀로지로만 만들었지. 실제 제조 공정과 도구와 제품에 적용할 줄 몰랐던 거야. 근데 그거를 사람들 봤어. 야, 백과사전을 보고 저렇게 학문화시키고 저 지식을 적용하는 거라. 그거를 실제 현장에서 뭐 적용했다고? 도구에 적용했어. 생산 공정에 적용했어. 이해 되지? 그 다음 제품을 적용했어. 그랬더니 산업혁명이 난 거예요. 이해 됐어?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본질이 뭐냐? 바로 지식의 의미가 바뀌고 그것을 백과사전파들이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그 지식의 적용을 제조 공정과 도구와 제품에 하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게 들고 논리거든.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금 드러크가 왜 지식의 적용을 왜 설명하고 있냐 말이야. 테크놀로지 왜 설명 쓸데없이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산업혁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지난주 이걸 나한테 물었을 거야. 지식을 적용한다는 게 뭐냐 물었을 때 내가 분석 적용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야. 자, 지식을 적용한다는 게 뭐야? 어떤 사람이 지식을 작업 도구와 제조 공정과 그 다음에 저 뭐야 제품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야 명규 씨가 그걸 적용하는 거야 한다고 보고, 어떤 자기가 일하는 도구가 있어, 생산 공정이 제품이 있어, 그 지식을 적용한다고 할 때 명규 씨가 갖고 있는 머릿속 지식이 있겠지, 그지? 그 안에 노하우 들을 거 아니야, 그지? 누군가 봤던 어떤 경험을 맞춰서 하는 그러니까 원리들, 그 전부 지식이지, 그지? 그런 것들을 아까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정보 분석가처럼 본인의 제조 공정과 도구에 적용하는 거야. 그게 산업혁명이지. 그다음 오늘 이제 배울 생산사 기능이 뭐야? 프레드릭 텔러에서 그 지식이 어떻게
작업하는 거죠. 사람이 인류 역사상, 인류 수천 년 역사상 도구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어서 생산성을 엄청 올렸지만 사람의 일을 분석해서 생산성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테일러가 그걸 했다. 오늘 배우겠지만 테일러가 사람 일하는 모습, 근데 지난번에 변기창 배치했는데 변기창이 아니고 제철소에, 제철소 일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과정에다가 턱을 푸고 뭐 벽돌을 쌓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볼 때 쓸데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거야. 그를 가장 효과적인 행동,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행동 이런 걸 딱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었더니 생산성이 오르기 시작했거든. 그게 1881년에 과학적 관리를 발표했다면 그건 몇 년 전부터 준비됐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한 90년, 80년 서르니까 50배 생산성이 오른 거야. 왜? 이론적으로 18년 만에 3.5에서 4% 뒤에 나오겠지만 3.5에서 매년 4%씩 생산량이 증가하려면 18년마다 배가 된다는 거야. 아마 복리 계산에 의하면 그런 모양이야. 그래서 80년 지나니까 50배 생산성이 오르니까 그 엄청난 생산성의 대부분을 누가 가져가겠어? 노동자와 자본가 가져갈 때 자본가는 적게 가져가고 노동자들이 많이 가져가니까 이제 프로레타리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몰락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진짜 흐름이거든. 이게 대체적이니까 지식을 좋아한다는 건 뭐냐 이런 거지. 생산성 혁명이 가면 테일러가 갖고 있는 뭐야? 테일러가 갖고 있는 테일러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잖니? 하와드 대학에서 공부하다 눈이 나빠가지고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 그 당시에 머리가 좋다 보니까 특허나 기술도 몇 개 있었던 거야. 기술을 개발 남한테 팔아먹고 돈도 많이 벌던 사람이고 특허도 많이 갖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테일러의 그 머릿속에는 그 지식, 그의 어떤 분석력, 어떤 그 다음에 이렇게 과정상 나눠보는 거, 통합하는 거,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지식이 나라지. 그거를 워크에 적용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 끝나면 다음 주에 경영혁명 할 텐데, 경영혁명 뭐냐면 이제 우리 연구실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 드러크 지식을 배우고 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웠던 지식들, 안 그러면 사회 경험, 쇼핑몰 하면서 배운 지식, 청바지 팔면서 배운 지식들이다. 이런 모든 지식을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자급과 활동에 적용을 했을 때 그게 경영혁명이 난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는 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어떤 뭐 분석하고 하는 연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연결하고 통합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혁명이 나는 거지. 이렇게 좀 설명하면 좀 될란가 모르겠어요.